왜? 나 누나가 모델이랬다는 게 그래서 좋아. 뭔가 패션이 하잖아. 지금도 약간 패셔너블 하지 않나? 패셔너블 해. 되게 빅 사이즈야. 아, 누나한테 물어보지. 이렇게 큰 빅 사이즈 셔츠가 어울리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. 누나가 나한테 책 한 권만 소개해보세요. 내 인생은 이 책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나오죠. 네가 만약에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구절을 다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네 걸로 만들잖아? 그러면 정말 광희야, 너 인생은 정말 달라. 그래서 고마워요, 이거. 감사하게 볼게요. 선생님. 그 시각, 태호도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. 선생님, 갑자기 공개를. 예전에 패션쇼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경아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패션 그쪽에서는 또 성공하셨고 또 우리나라를 빛내고 해외에서도 패션 활동 많이 하시니까 갑자기 뵙자고 이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.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됐네. 아 그럼요. 선생님 그거 당연히 좋아할 것도 없는 거죠. 추천해 주신 책이 네. 제가 가져왔어요. 이 책을 읽는다면 네. 진정한 시대의 애국자가 되지 않을까. 조선 중기 말기 네. 역사를 많이 이제 읽고서 김민아 작가가 현대인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.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. 와 이거는 태호씨 읽을 수 있겠죠?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책을 한번 열심히 읽어가지고 선생님을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. 진정으로 감사드려서 고맙습니다. 유재석 씨 만났잖아요. 성공하셨어요. 지금 또 다른 분 만나려고 가시는 거예요. 곰곰이 다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다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순간적으로 들었어요. 왜냐면 통영에서 진 하나 없이 인맥 하나 없이 올라와서 지금 막 사업체 하나 꾸려나가고 그리고 방송에서 인간의 조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뭐 개그맨 허경환이 아닌 사업가 허경환을 한번 만나보러 지금 허경환 사무실 앞에 와 있어요. 아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내가 대답을 하고 아, 만나보시고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성공하셨는지 찍고 카트하고 찍어주고 찍어주고 악수하 찍을 때는 매니저가 자켓만 입고 손을 내면 된다.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성공한 CEO 허경환을 만나볼까요? 성공한 사업가 허경환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Hi my do you something to drink? 사업가 허경환 씨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아 반갑습니다.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잘생기셨네요. 아니 대표님도 잘생기셨어요. 인간의 조건을 한 번씩 보시나요? 혹시 그 중에 아 이분은 좀 괜찮은 것 같다. 캐릭터 마음에 드는 캐릭터 있으신가요? 항상 뭐 보면 재치 있고 유머스럽고 가장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허경환 씨 제가 좋아합니다. 아, 네. 이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. 싫어하는 캐릭터 있나요? 김준호 씨요. 아니 김준호 씨 왜 좀 재밌지 않나요? 방송에서는 아니, 그렇게 그냥 김준호 씨. 아 그냥 무작정 싫으시죠? 싫어요. 날로 먹는 느낌? 네,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분만 없으면 아마 시청률 20%는 거뜬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그럼 평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혹시 있으신지? 마시멜로를 누가 옮겼냐? 그건 바로 비밀이야 라는 책이 있어요. 누가 마시멜로를 옮겼나? 그건 비밀이야. 시크릿. 우리 책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. 제가 꼭 사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드리고요. 저기 뭐, 남자끼리 좀 그렇지만 포옹 한번 해도 될까요? 네, 얼마든지요. 키가 생각보다 크시네요. 한편, 늦은 밤 준현과 상국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. 준현 씨 지금 누구 만나러 가요? 뭐요? 지금 누구 만나러 가요? 뭐 하는 짓이야? 아 이게 또 아, 그래. 같이 가니까 제가 아, MC를 좀 해주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준현 씨 지금 누구 만나러 가시죠? 아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송창식 씨다. 아 송창식 씨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